왜 5시죠? 왜 3시? 왜 화요일이고 왜 5시인 거죠? 젖잘싸라는 말 혹시 아시나요? 라떼는 말이야. 라떼. 정말. 라떼 이즈 홀스 아세요? 네? 라떼 이즈 홀스? 큰일이네 정말. 엉망진창이네. 제가... 안녕하세요. 저는 KT 온라인 마케팅 팀에서 일하고 있는 이희준 사원입니다. 저는 CRM 마케팅 팀에 근무하는 조주환 과장입니다. 네, 두 분의 옆팀 온라인 기획팀의 백종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팀에서 막내라는 이유만으로 저희 셋 다 약간 섭외가 된 것 같고요. 저는 여기 왜 앉아있는지 솔직하게는 잘 모르겠지만 3일 정도 잠을 못 잤던 것 같아요. 일단 뭐 이왕 하게 된 거 재밌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유진 님이 보내주신 소감인데요. 제주항공 5만원권에 당첨되셨는데 KT놈들 제주도로 보내버리네. 사랑합니다. KT놈들 네. 고마운 KT놈들이네요. 침대래시네요. 네, 아, 사랑합니다. 이게 되게 읽기가 좀 되게 애매해요. 이게 노래 가사인지. 해주세요. 네, 해주세요. 네. 노래 불러주세요. 처음으로 당첨된 건데 결제기간이 지나버렸어. 우우 나는 멍청이 야이야 트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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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don't like it Nobody like it 가녀린 심청이 읽으면서 도대체 무슨 말인지 무슨 노래예요? 원래 어떤 노래를 화사? 한 줄기 비처럼 내게 온 행운 KT 달러 라고 하시네요. 귀엽게 해주세요. 아, 못하겠어요. 달러 달러 에어팟 2 당첨되신 박영은님의 기억해 주세요. 네, 단어입니다. 앙 게이드. 이게 유튜브로 올라간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 거죠. 유튜브에 박제되는 거죠. 유튜브에 신고하면 이거 없애줘. Nope. 처음 응모한 것이 축구 경기라니. 그때 경기가 아쉽게 졌지만 선수들 젖잘싸 입다. 하지만 그 후로 당첨된 게 없다는 유유. 그래도 넘넘 갬덩스. 저와 친구에게도 좋은 추억이 됐성용. 그래도 진짜로 가격이 500원이거나 공짜라서 부담이 없어서 너무 좋아요. 진짜 이런 이벤트가 많이 나왔으면 유유유. 젖잘싸라는 말 혹시 아시나요? 젖지만? 잘 싸웠다. 아유, 박수. 아니 근데 이런 말투가 요즘에 다들 사용하는 말투네. 그쵸. 젖잘싸는 좀, 네, 좀 유명한 건데. 그럼, 제가 스무 살 때는 라떼는 말이야. 스무 살 때 정말. 라떼 이즈 홀스 아세요? 네? 라떼 이즈 홀스? 이해하셨어요? 몰라요. 도대체 어떻게 이해를 라떼 이즈 홀스. 홀스가 말이잖아요. 네. 라떼는 말이야. 라떼는 홀스야. 아, 정말 공부해야 되겠네. 에어 팟팟팟팟팟 터지네요. 이건 장난 아니고 진짜 당첨된 거고 지인에게 응모 권유했는데 지인이 다른 회차에서 당첨되었습니다. 증명 가능. 히읗 하하하하. 여러분 이거 진짜예요. 이치 리얼. 응모하세요. 팟팟 터집니다. 에어팟을 가장 선호하는 상품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쵸. 에어팟 인기가 제일 많죠. 에어팟 있으세요? 네. 근데 저 있죠. 아 있어요? 네 있어. 아, 놀랐어요. 사행시로 소감을 해주셨어요. 오. 오지게 기다렸다. 시. 시방 지금 몇 시요? 화요일 5시 아니요? 핫. 핫다 얼른 KT 5G 핫딜 넣으러 가야겠네. 딜. 딜 잘해줘서 여치면 서울랜드. 이순신 장군님 한 입으로 잘 놀다 갑니다. 여친이랑 서울랜드 이순신 장군님 한 입 도대체 어떤 말이에요? 그러게요. 이순신 말이지? 장군님이 나오고 갑자기 한 입. 한 입이 무슨 뜻인지. 한 입 두 입에 그냥... 현금을 사용하지 않으시나요, 과장님? 500원. 100원. 아. 죄송합니다. 이순신 장군이 100원에 있는 건 저도 알고 있어요. 진짜요? 네, 정말요. 500원인 줄 알았는데. 500원은 누가 해요? 500원은 새. 학이잖아. 아, 학인가요? 새가 뭐예요? 큰일이네 정말. 엉망진창이네. 새요? 500원. 새. 학이잖아. 학인가요? 갱년기로 분노 폭발 중인 우리 엄마. 당 충전으로 홍홍홍홍 소리 들었습니다.
이런 데이트 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어머니랑 그렇게 막 크게 시간을 보낸 적이 없어서 저희 팀원들한테 말을 하는데 어머님과 여행을 갈 바에는 저희 팀장님과 여행을 가겠다라고 이야기하셨는데 저는 되게 멀거든요, 저희 어머니랑. 정사가 당첨됐는데 부모님 고향 문경에서 만든 거라 더 정이 가네요. 저희 집도 사과 농사를 작게 하고 있거든요. 아 정말요? 아, 이래요? 하고 있어요. 작게 몇천 평 정도 하시나요? 아, 아니에요. 그 정도는 아니고 경상북도 청도군 하양으로 오시면 사과즙을 제가 대접하도록 하겠습니다. 씨 없는 감이라고 반씨가 정말 유명해요. 뭐 유명하다고요? 씨 없는 감 반씨가 진짜 유명해요. 반씨가 뭐예요? 씨 없는 감 반씨. 아니 보통 그 감을 먹으면 아니에요 원래 경상도 말투가 이래요. 네. 보통 감 같은 거 먹으면 안에 씨 같은 게 있잖아요. 씨가 없어요. 아 그럼 어떻게 심나요? 땅을 파고 나무를 넣어서 씨가 없으면 씨가 없잖아요. 씨가 없잖아요. 아 그러긴 해. 지금 우때부터 그렇게 내려오다 보니까 저도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감이 이렇게 계속 멸종되는 거 아니에요? 씨가 없으니까. 여자친구도 없고 세상 너무 힘들었는데 KT 이벤트 당첨이 인생을 바꿔주셨습니다. 영화 지구장창 보다가 저랑 모브캐스트 보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용기 있게 고백하고 같이 밥 먹고 오붓하게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 여자분 집에 데려다주려고 버스 정류장에 있어서 재밌게 얘기하면서 QR코드 받고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여자분 주머니에서 카드를 꺼내고 버스카드를 찍는데 동전 하나가 빠져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동전이 신기하게 뱅글뱅글 계속 돌더라고요. 1분이건 2분이건 이리 오래 돈 동전은 처음이더라고요. 동전은 멈추지 않고 계속 돌고 돌고 돌았습니다. 지금도 돌고 있겠죠? 인셉션을 네. 인용한 그런 개그죠. 복권을 왜 사러 가나요? 다섯 샷딜이 있는데 정말 인생에 딱 한 번의 기회가 주어진다라고 하면 다섯 샷딜 아시겠어요? 복권 아시겠어요? 카메라가 있어 지금. 그렇죠. 저희는 핫딜 홍보를 하기 위해 나온 네. 거기 때문에 한 번도 이벤트라는 것에 당첨된 적이 없었는데 KT 다섯 샷딜 덕분에 제 인생에도 가능성이라는 게 보였습니다. KT와 선물해준 영화 티켓으로 좋은 추억을 만들 수 있었고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다섯 시가 되면 늘 생각납니다. 제 마음속 다섯 시는 KT입니다. 문과 나오셨네요. 역시. 근데 좀 전에도 궁금해서 여쭤봤던 왜 다섯 시죠? 왜 세 시? 왜 화요일이고 왜 다섯 시인 거죠? 다섯 시의 이유는 저희 KT가 이제 5G 서비스를 출시했잖아요. 역시. 네. 그 다 뜻이 있었어. 네, 상용화 기념으로 세계 당첨분. 된 분이 계세요. 스타벅스, 에어팟, 한국영화, 100년 행사 상품 3개 모두 당첨되셨는데 온 가족이 매주마다 규칙적으로 기대감을 갖고 응모하고 있습니다. 당첨됐다고 배제되는 게 아니라 또 당첨이 가능하다 보니 계속 매주 성실하게 하게 되더라고요. 힘든 화요일의 활력소가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빼먹지 않고 저와 가족 그리고 친구들도 할 수 있도록 안내하겠습니다. 아 이렇게 핫딜 홍보를 해주시네요. 진짜 감사한 네, 분이네요. 한 번 당첨됐다고 네. 빼지 않습니다. 맞아, 빼지 않습니다. 중복 당첨 가능합니다. 네. 계속해서 화요일마다 해주세요. 네, 화요일 네. 오후 5시입니다. 화요일 오후 5시. 5G는? 화요일에는? 5시 핫딜. 다음 핫딜은 뭐 미리 광고를 하나요? 네, 미리 광고를 하죠. 다음 주 화요일에 진행할 거를 네네. 전주 수요일 저녁 정도부터 네. 이제 준비가 되는 대로 네. 웹이나 앱에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화요일에는 KT 핫딜. 그렇죠. 5시 네. 핫딜. 5시 핫딜. 잊지 마세요. 네이버 검색해 주세요. 오늘 이렇게 읽어 네. 소감도 읽어보고 출연하셨는데 소감이 어떠세요? 정말 쉽지 않다는 걸 알겠어요. 네. 네. 유튜버 진짜 힘든 직업이에요. 진짜로. 과장님은요? 저는 너무 힘들었어요. 37년 살면서 제 인생의 첫 위기가 이거였나라고 생각이 들 만큼 너무 잘하신 것 같아요. 네. 네. 과장님이 캐리해 주셨어요. 그러니까요. 그래도 저는 다음엔 안 나. 할까 말까 할 때는 해라. 고민은 당첨을 늦출 뿐. 지금 응모하세요. 매주 화요일 5시 핫딜 사수. 와.